5월 2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1일 어린이들이 모여드는 이곳 녹양동 그곳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한 꿈의 학교 개교식이 진행되는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의 숲이 함께 만들고 녹양동 마을복지와 연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려면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찾는 그런 행복을 아이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내서 또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며 또 지켜보며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8회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녹양동의 보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오늘 개교식이 돼서 무엇을 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일인 토요일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개교식에는 마을 어른들이 함께해 참여한 어린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첫 수업 김현순 선생님의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한껏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지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녹양동 마을 탐방 꿈의 학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고 또 한편의 역사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를 응원하며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16일 남원향교에서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의 성년자들에게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다짐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날로 남원시에서는 매년 성년례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원향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향교 유림 및 성년자들과 국악 공연팀 등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자들이 관례 복장을 갖춰 입고 삼가례부터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순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였습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성년자에게 우리 문화인 전통 성년례를 통해 성년 문화 정신을 경험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워주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였고, 스무 살을 맞이한 관내 730명가량의 성년자에게 설레는 스무 살이라는 메시지로 축하 카드도 전달하였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행사를 택해가지고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성년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성년자들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고 소중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성인으로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